XSFM입니다. 그 아이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최근 교황이 무슨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나온 발언이라니 기업 M&A에 대한 것은 아닐 테고 선생에게 설명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는 교황이 나온 다큐멘터리를 봤나요? 아, 아니요. 못 봤습니다. 우리 중에 선생만 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이름이 뭔가요? 까먹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 아, 다큐멘터리 제목이 프란치스코입니다. 멋지다. 이름이잖아. 네. 자기 이름. 투팍이 나온 영화 제목 이름이 아마루. 그렇죠. 네. 멋있다. 투팍 이름이 아마루. 투팍 아마루 사커. 아하. 네. 사커는 축구고. 샤커. 에디터는 알렉스 트레벡 선생이 누군지 아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몰라요. 오래된 미국 그 퀴즈 프로그램 제오파디라고 아십니까? 제퍼디. 제퍼디. 미국의 송해 선생 중 한 명이죠. 1984년 9월 10일부터 방송이 됐네요. 37년간 제퍼디를 진행하셨어요. 췌장암으로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네. 마지막 문제에서 생각할 때 30초 시간 주면서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나오는 노래로 익숙한 건 그 노래죠.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익숙한 노래는 두두두둔 뚠뚠뚠 두두두둔 그 진품 명품 감정할 때 나오는 노래. 마치 이 알렉스 트레벡 선생처럼 아직 우리가 둘 떠나지 않았지만 곧 떠날 것 같고 있다면 늘 있는 것 같아요. 손이상 선생이에요. 오늘은 어떤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잠깐 종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교황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교황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결합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해갖고 네. 이게 약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 알실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를 좀 해보죠. 네.